자, 이번 시간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컨셉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겠죠? 당연하겠죠? 다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한 개인 것처럼 활용하려고 하면 투명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투명성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 구조랑 비슷하죠. 전역 스키마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 사상 스키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한 개지만, 사실은 지역 DB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전역 스키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할당 스키마로부터 올라온 통합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내용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키마가 됐습니다. 그림은 참고로 잠깐 보시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보되어야 되는 투명성이 있는데, 그 투명성이 총 6개가 있습니다. 병장, 지위, 중분. 병행 투명성은 다수의 트랜잭션 수행될 때 결과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된다. 장애 투명성은 장애가 발생할 때 all or nothing의 원자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각 지역에 있는 노드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연관된 트랜잭션이 전부 롤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역 사상 투명성. 개별 지역의 물리적 이름, 이 개별 지역의 물리적 이름을 사용자가 모르더라도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위치 투명성은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위치가 아닌 논리적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복 투명성은 데이터를 지역별로 중복 저장하여도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데이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분할 투명성은 물리적 구조가 여러 단편으로 중복 저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 단편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회원, 101번부터 200번까지 회원, 이런 식으로 분산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한 개인 것처럼 쓸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분할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장점이 뭐냐? 당연히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몇개 노드가 장애가 생기더라도 논리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확보되죠. 그 다음에 지역 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확장 적용이나 또는 장애에 대한 신뢰성이 증진하고, 지역별 자원 활용이나 확장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단점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그죠? 관리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다발적인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계인 것처럼 한계가 보이도록 만들었다지만 부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고요. 물론 이거는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단일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뭐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 가능성이 있겠죠. 잠재적 오류나 내재 가능성, 이거는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단일 시스템보다는 오류 가능성이 좀 더 넓다는 거고, 설계 및 구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장단점만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